채나 오늘은 새로운 다이캐스트 리뷰 시간이 아닌 이번에 새로운 신차 리뷰 시간. 오늘 만나보는 차는 바로 토요타 시에나 신형 모델입니다. 솔직히 저도 이번에 토요타 시에나가 신형이 나왔다는 정보를 듣고 저도 수원 토요타 전시장에 부랴부랴 찾아왔어요. 솔직히 저도 이 늦은 시간에 이 수원 토요타 전시장을 찾아온 이유가 바로 이 시에나 신형을 만나보기 위해서예요. 솔직히 저도 시에나 신형은 처음 만나보지만 솔직히 어떤 느낌일지 개인적으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솔직히 토요타 시에나 신형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으로 실물 영접이라 개인적으로 많은 기대가 되는 차량이네요. 자, 그래서 오랜만에 이번에 또 일본 차를 만나보게 되었죠. 솔직히 일본 차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되게 오랜만인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진짜 요즘 상황도 좀 약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토요타 차는 진짜 오랜만에 만나봅니다. 솔직히 토요타 차 같은 경우는 제가 대략 기억하기로 작년에 만나보고 못 만나봤던 걸로 기억해요. 작년에 뭐 토요타 캠리 스포츠나 뭐 아니면 토요타 시에나 예전 모델을 만나본 뒤로 한동안 소식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또 토요타 시에나 신형을 만나보기 위해서 이곳까지 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촬영을 도와주신 토요타 수원전시장 관계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제 한번 이 토요타 시에나의 한번 전면부를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이 차의 전면부의 디자인을 보시면 경쟁 모델인 오디세이랑은 확연하게 다른 느낌이죠. 경쟁 모델인 오디세이랑은 다르게 뭔가 좀 크고 웅장해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 혼다 오디세이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좀 세련된 이미지가 강해요. 사실 혼다 오디세이 같은 경우 제가 만나봤을 때 느낀 점은 좀 세련되고 좀 차분한 이미지가 강하다면 이 토요타 시에나 같은 경우는 되게 크고 웅장해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솔직히 약간 국산차로 따지면 스타리아 같은 느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국산차로 따지면 제가 느꼈을 때 개인적으로 스타리아 같은 느낌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시에나 신형을 만나봐서 느낀 점인데요, 약간 국산차로 따지면 솔직히 스타리아 같은 느낌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전체적으로 전면부를 보시면 상당히 크고 웅장한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확실히 전체적인 전면부만 두고 봤을 때도 상당히 크고 웅장한 느낌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차량이네요.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약간 가솔린 모델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라디에이터 그릴이 있는 거 봐서 이 차는 약간 내연기관 차량이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토요타 차 같은 경우는 약간 하이브리드나 가솔린을 좀 잘 만든다라고 들었어요. 솔직히 토요타 차 하면 하이브리드가 빠질 수 없지만 이 모델은 제가 봤을 때 약간 가솔린 같아요. 왜냐? 하이브리드 기능이 따로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솔직히 이 차 같은 경우는 가솔린 차량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 토요타 차가 진짜 하이브리드 하면 많이 알아주거든요. 저쪽 옆에도 보시면 잠깐 한번 볼게요. 잠깐 한번 이 차도 보시면 역시 하이브리드 차죠. 여기 옆쪽에 보시면 이 프리우스 C 같은 경우도 역시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번에 만나보는 이 시에나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는 아니고 가솔린 모델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차 같은 경우는 일단 저쪽에 있는 차량하고는 달리 이번엔 가솔린 모델로 만나보는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가솔린 모델인 만큼 이렇게 라디에이터 그릴이 있어요. 일단 라디에이터 그릴이 있는 이유는 엔진 에어를 식혀주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라디에이터 그릴이 있는 이유는 이 차도 내연기관 모델이니까 이렇게 엔진 에어를 식히기 위해서 이렇게 그릴이 크게 존재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전방 카메라 기능 있죠. 일단 여기 쪽에 와서 보시면 이렇게 전방 카메라 기능인데 일단 이렇게 전방 주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방 카메라도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차도 어쩌면 상당히 큰 차다 보니까 이렇게 전방 카메라가 있어야 돼요. 솔직히 이 차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차체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전방 주시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전방 카메라가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는 되게 독특한 게 전체적인 전면부를 보면서 느낀 거지만 라디에이터 그릴이 상당히 밑에 있어요. 상당히 좀 토요타 차들만의 특별한 점이라면 솔직히 라디에이터 그릴을 상당히 밑으로 빼놓은 것 같다는 점이 개인적으로 독특하게 느껴집니다. 솔직히 토요타 차들의 좀 특별한 점이라면 라디에이터 그릴을 상당히 밑으로 빼놓은 게 좀 특별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 차 헤드램프 한번 볼게요. 일단 헤드램프 같은 경우도 이렇게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있죠. 일단 헤드램프도 이렇게 LED 헤드램프로 적용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쪽엔 따로 라디에이터 그릴은 없습니다. 왜냐? 라디에이터 그릴을 이렇게 범퍼 하단으로 빼놨기 때문에 그래서 라디에이터 그릴이 여기 쪽에 없고 이렇게 범퍼 하단에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토요타 시에나 신형 바로 한번 이 차의 측면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측면으로 가시죠. 고! 자, 그래서 이제 이 토요타 시에나 신형에 한번 측면부에 와봤습니다. 솔직히 측면부에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건 약간 이 크롬휠. 솔직히 크롬휠이 가장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솔직히 토요타 시에나 같은 이런 미니밴에 이런 크롬휠이라니 상당히 좀 색다른 느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당히 휠도 보시면 이렇게 크롬휠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휠 같은 경우도 이렇게 크롬휠로 보이는데 솔직히 크롬휠이 색다른 느낌을 전해주는 것 같아요. 솔직히 측면부에서 봐도 이 차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크롬윌이 좀 색다른 느낌을 전해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솔직히 점유하면서 한 가지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쪽을 보시면 이 모델도 하이브리드 모델이라는 점 다시 한번 정정을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엔 이 차 가솔린 모델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 쪽 하이브리드 로고가 보였네요. 원래 일반적으로 하이브리드 로고가 여기 쪽에 많이 있는데 이 시에나 신형은 여기 쪽에 하이브리드 로고가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모델도 내연기관 차량이기도 하면서 가솔린 엔진과 하이브리드 전기 배터리를 동시에 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하이브리드 차량의 특징이 무엇이냐? 전기 배터리랑 내연기관을 동시에 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하이브리드 차량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전기와 내연기관을 동시에 쓴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차의 휠인치 써먹어 볼게요. 일단 이 차의 휠인치도 무려 20인치에다가 그리고 타이어는 미쉐린 타이어 제품을 쓰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차도 후드라인이 상당히 짧죠. 이쪽 후드라인을 잡고 보시면 상당히 짧은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이 차가 후드라인이 짧은 이유가 전륜구동 차량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후륜구동 차량하고 전륜구동 차량하고 구별하는 방법이 이 후드라인 크기인데요. 일단 이렇게 후드라인이 상당히 짧은 거 보시면 이 차는 전륜구동 차량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죄다 웬만해서 미니밴 모델은 웬만해서 전륜구동 플랫폼을 많이 쓰죠. 뭐 국산차로 따지고 막 카니발이나 아니면 스타리아 그리고 혼다의 오디세이 등 다양한 미니밴 모델들이 이렇게 전륜구동 플랫폼을 쓴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의 측면부의 크기를 한번 볼게요. 하나 측면부의 크기도 크고 웅장하지 않으십니까? 전면부의 디자인 못지않게 상당히 토요타 차만의 크고 웅장한 느낌을 잘 살려주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이 토요타 시에나 같은 경우도 원래 이 차가 미국 시장을 포지션으로 해서 나온 모델이거든요. 혼다 오디세이랑 비슷하게 이 차도 미국 시장을 포지션으로 맞췄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이 차 생산하는 공장도 미국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웬만해서 토요타 차들이 거의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많이 생산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토요타에서 미국에서 생산하는 모델이라면 뭐 툰드라 모델이나 타코마 그리고 이 시에나까지 이렇게 이 차 또한 어찌 보면 미국 생산 모델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일본에서 생산하는 모델도 몇 개 있긴 하지만 이 토요타 시에나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생산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차의 생산 공장 라인도 미국에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타 시에나 같은 경우도 혼다 오디세이랑 비슷하게 미국에 생산 공장이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이 토요타 시에나 바로 한번 이 차의 측면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측면부를 보시면 이렇게 도어가 열리죠. 뒤쪽 도어도 이렇게 쏙 자동으로 열립니다. 요즘 나온 모델이니까 이렇게 자동으로 열리는 기능이 있고 그리고 저도 이거 처음에 닫는 거 많이 헤맸는데요. 좀 신형은 저도 토요타 신형은 처음만 오랜만이다 보니까 좀 오랜만에 보니까 많이 헤맨 감이 있지만 일단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좀 늦게 닫히는 감이 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신기한 게 소프트 클로징이 됩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소프트 클로징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토요타 시에나 바로 한번 이 차의 후면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후면으로 가시죠. 고! 자, 그래서 이제 이 토요타 시에나에 한번 후면부에 와봤습니다. 솔직히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야외 촬영을 하는 거라 솔직히 좀 영상거리 좀 부족할 수 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오랜만에 야외 콘텐츠를 찍거든요. 예전에 한겨울달에 기억나시죠? 그때 마이크 블루투스 마이크로 물론 찍었긴 했지만 그때 M2CS 이후로 M2 컴페티션 죄송합니다. M2CS는 드라이빙 센터에서 찍었고 M2 컴페티션 이후로 진짜 야외 콘텐츠 오랜만이라 좀 부족하다 해도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M2 컴페티션 이후로 야외 콘텐츠는 진짜 오랜만에 찍어요. 물론 예전에 마이크 리뷰 때 잠깐 찍긴 했지만 이렇게 실차 리뷰는 야외에서 찍는 건 상당히 오랜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 후면부의 디자인 같은 경우를 보시면 상당히 크고 웅장한 느낌이 있죠. 지금 후면부의 전체적인 느낌을 봐도 상당히 크고 웅장한 느낌이 있는데 그리고 이 차의 트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리미티드 트림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차의 트림 같은 경우는 리미티드 트림에 그리고 이 차도 하이브리드 기능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단 토요타 차나 렉서스 차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이브리드 하면 하이브리드 기술에 상당히 고집한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토요타 차나 렉서스 차나 특징이 죄다 하이브리드를 상당히 잘 만드는 브랜드이자 하이브리드만 고집해온 브랜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솔직히 하이브리드 하면 이 토요타나 렉서스가 빠질 수 없어요. 솔직히 하이브리드를 가장 잘 만드는 브랜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차량인데요. 솔직히 이 토요타 차량도 하이브리드 하면 상당히 알아주는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요즘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많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왜냐 내연기관의 시대는 언젠간 끝나갈 것이고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상당히 각광을 받는 대체 연료로 쓰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전기차만큼 완전히 각광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이브리드도
전기차 못지않게 각광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네요. 자, 그리고 한번 트렁크 열어볼게요. 자, 한번 트렁크도 열어보시면 이렇게 전동 트렁크 옵션이 들어가는데요. 일단 이 차도 요즘 나온 모델인 만큼 이렇게 전동 트렁크 옵션이 여기저기 들어간다. 일단 이렇게 전동 트렁크 옵션이 버튼식으로 들어가고, 트렁크 공간도 상당히 나쁘지 않아요. 3열 시트를 핀 상태인데요. 일단 3열 시트를 핀 상태지만 상당히 트렁크 공간도 넓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3열 시트를 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넓지막한 트렁크 공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이 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단 이 끈 같은 경우 3열 시트를 폴딩하는 끈이에요. 일단 이 끈은 이따가 3열 시트 안 잡아야 되기 때문에 못하지만, 일단 여기 쪽에는 3열 시트를 접는 데 쓰이는 끈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의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한번 이 차의 앞좌석을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좌석으로 가시죠. 고! 자, 그래서 이제 이 토요타 시에나 신형 모델의 앞좌석을 와봤습니다. 솔직히 이 차 신형은 제가 처음으로 타봤지만, 솔직히 실내 인테리어 같은 경우로 솔직히 토요타 차만의 그런 브랜드 이미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토요타 차만의 약간 좀 약간 올드한 이미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솔직히 혼다랑은 약간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지만, 어디서 올드한 이미지가 느껴지냐, 바로 이 실내 하단, 이 센터페시아 하단에 이 우드 포인트가 약간 올드한 느낌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센터페시아 하단을 보시면 상당히 올드한 느낌이 있는데, 솔직히 우드 포인트 때문에 약간 올드한 느낌도 느껴지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차 같은 경우도 약간 올드한 느낌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계기판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렇게 아날로그 계기판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일단 계기판 같은 경우로 완전한 아날로그 방식으로 적용되어 있고, 그리고 스티어링 같은 경우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스티어링 디자인도 상당히 투박한 느낌이 있습니다. 솔직히 스티어링 같은 경우도 좀 요즘 나온 차량이지만 살짝은 좀 올드해 보이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지만 핸들 쪽 한번 볼게요. 핸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약간은 올드한 느낌도 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한번 센터페시아를 한번 볼게요. 일단 센터페시아도 보시면 상당히 센터페시아 구간도 상당히 좀 미래지향틱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갑자기 끊어서 죄송합니다. 일단 좀 뭐 좀 물어보시는 관계가 좀 갑자기 끊어진 점 죄송해요. 일단 여기 쪽에 센터페시아 구간도 보시면 상당히 약간 솔직히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개인적으로 만나자면 약간 BMW 느낌 나지 않으세요? 솔직히 약간 토요타 차량이지만 솔직히 이 센터페시아 구간만이 약간 BMW 같아요. 솔직히 약간 BMW 느낌이 살짝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센터페시아 여기 윗부분만 봤을 때는 약간은 BMW 같아요. 솔직히 이건 제 개인적인 주관이지만 약간 BMW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여기 쪽에도 이런 에어컨이나 차량 온도 제어 기능들이 있죠. 일단 에어컨이나 차량 온도 제어 기능들이 다 세팅이 되어 있고, 그리고 터치스크린 반응 속도도 한번 볼게요. 일단 터치스크린 반응 속도는 약간 버벅이는 감이 있어요. 좀 터치스크린 반응 속도는 살짝 아쉬운데, 솔직히 터치스크린 반응 속도는 조금만 아쉬운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지만 좀 터치스크린 반응 속도는 살짝 한 템포 늦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솔직히 터치스크린 반응 속도는 나쁘진 않지만 살짝 한 템포 늦는 느낌이 조금은 아쉬운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버튼들은 나쁘지 않아요. 버튼 누르는 속도는 괜찮은데 좀 터치스크린 반응 속도가 살짝은 아쉽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에 대해 앞좌석을 타보면서 느낀 점인데, 상당히 역시 미니밴 모델답게 상당히 편안한 실내 공간을 자랑합니다. 확실히 미니밴 모델답게 상당히 편안한 이 실내 공간을 자랑하고요. 그리고 이런 실내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좀 약간 BMW 차량의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어디서 그 느낌을 많이 받냐면 이 센터페시아. 이 센터페시아가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BMW 느낌도 살짝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실내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올드하면서도 좀 세련된 이미지가 좀 혼합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전체적인 실내를 쫙 한번 둘러보시면 좀 올드한 느낌과 좀 세련된 이미지가 좀 잘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토요타 시에나 바로 한번 이 차의 2열 시트를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열 시트 가시죠. 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차에 한번 뒷좌석 가봤는데요. 솔직히 뒷좌석 같은 경우도 상당히 편안합니다. 솔직히 2열 시트도 앉아봤지만 상당히 2열 시트 공간도 상당히 편안해요. 솔직히 이런 차 같은 경우는 약간 뒷좌석이 메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솔직히 이 차 같은 경우는 뒷좌석이 메인이에요. 왜냐? 패밀리카잖아요. 패밀리카의 특징은 뒷좌석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솔직히 패밀리카의 특징은 앞쪽보다 뒤쪽이 편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솔직히 어쩌면 패밀리카의 그게 특징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솔직히 패밀리카의 특징하면 뒷좌석이 또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뒷좌석의 기능들도 한번 볼게요. 일단 뒷좌석의 기능들도 보시면 이렇게 휴대폰 충전 단자 기능들이 있죠. 양쪽에 휴대폰 충전
단자 기능이 있고, 그리고 여기쪽에는 USB 단자도 있습니다. 일단 따로 USB 단자나 그리고 컵홀더, 일단 컵홀더 기능들도 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솔직히 뒷좌석 실내 공간도 안 잡았는데 상당히 편하네요. 이렇게 레그룸도 상당히 널찍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헤드룸도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헤드룸 같은 경우도 상당히 나쁘지 않고, 여기 쪽에도 보시면 여기 쪽에 뒷좌석 차량 온도 제어가 있어요. 여기를 한번 보여주시다면, 일단 여기 쪽에 뒷좌석에도 차량 온도 제어 기능이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는 25도로 세팅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차량 온도 제어 기능들이 있고 양쪽에 다 열선 시트가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온도 제어나 열선 시트 기능이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이 차에 대해 2열 시트도 앉아봤으니 바로 한번 3열 시트 한번 가볼게요. 바로 가시죠. 고! 자, 그래서 이제는 이 토요타 시에나 신형 모델의 3열 시트에 앉아봤어요. 솔직히 3열 시트 같은 경우는 되게 편안하지 않아요? 솔직히 좀 다른 국산차에 대비 상당히 3열 시트가 편안한 건 개인적으로 장점이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3열 시트 같은 경우는 되게 편안해요. 솔직히 제가 실제로 이 차 타면서 느낀 점이 상당히 3열 시트 공간은 정말로 편합니다. 제가 이 차를 제가 타봤지만 예전 모델도 솔직히 3열 시트 되게 편했어요. 근데 이번에 신형으로 오면서 조금 더 넓어진 느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솔직히 신형으로 오면서 한층 더 넓어진 느낌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솔직히 3열 시트 같은 경우는 성인이 못 앉거든요. 실제로 3열 시트는 성인이 못 앉는데 저 같은 성인도 넉넉하게 앉을 정도로 상당히 3열 시트 공간도 편안했고요. 그리고 여기 쪽으로 한번 잠깐 볼게요. 여기 쪽에 잠깐 한번 보시면 이렇게 3열 시트 공간에도 이렇게 휴대폰 충전 단자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쪽에 잠깐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3열 시트에도 휴대폰 충전 단자랑 볼륨 조작 기능들이 다 마련이 됐고, 그리고 여기 쪽에도 이렇게 컵홀더가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거 보여주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3열 시트에도 다양한 기능들이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제 쪽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제는 이 토요타 시에나 신형 바로 한번 이 차에 대해 토탈 평가를 하러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앞으로 가시죠. 고! 자, 그래서 이제는 이 토요타 시에나 신형에 대해 토탈 평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 차를 만나보면서 느낀 점은 확연하게 그런 느낌이에요. 솔직히 신형 모델이라 상당히 실내 인테리어도 이제 토요타 차만의 그 감성과 그 세련미를 잘 살려줬고, 솔직히 약간 실내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올드한 느낌도 있어요. 솔직히 이 차가 약간 미국 생산형 모델이다 보니까 좀 실내 인테리어가 좀 다른 일본 차랑 색다른 느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다른 일본 차량하고 비교했을 때 좀 이 시에나 같은 경우는 좀 실내 인테리어는 살짝 올드한 감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당히 2열 시트나 3열 시트 공간이 편안했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전체적으로 이 차를 만나면서 마음에 들었던 점은 2열 시트나 3열 시트 공간이 편안했다라는 점, 개인적으로 그 점은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솔직히 좀 미니밴 시장에서 이 차만큼은 좀 강세를 유지할 것 같아요. 좀 국산 차들도 상당히 미니밴도 잘 나오긴 했지만, 솔직히 이 차를 만나보면서 느낀 점이 카니발, 스타리아 조금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이 차만큼 편안한 차 없었거든요. 솔직히 카니발도 솔직히 되게 좋았지만, 스타리아나 카니발이나 스타리아 둘 다 좋았지만 이 토요타 시에나만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두 차 동호회 까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솔직히 실내 공간적인 면에선 이 차가 너무 압도적이다, 전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토요타 시에나 저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 일단 촬영을 바쁘신데도 허가해주신 이 토요타 수원전시장 관계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 토요타 시에나 저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미난 다이캐스트 콘텐츠와 좋은 실차 콘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캠바!